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갑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행의 이치와는 좀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에 또 어떤 댓글로 의견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사주 만세력을 볼때 이렇게 총 8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래 글자만 계속 중심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신충이라던가, 사해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천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천간은 나의 생각,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지들, 나의 이상형, 이런 것들이 다 천간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 천간 중심으로 해서 천간의 본인 일간이 무엇인데 옆에 어떤 글자들이 포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가? 이것을 천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들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저는 재생 목록을 좀잘 정리를 해놓는 편이거든요. 사주 공부 제 영상에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사주 강의라고 제가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주 강의 목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보기 영상이 아니라 풀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천간에는 10개 글자가 있죠. 10개 글자가 있고, 천간 모르시는 분들은 10천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건너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갑목을 시작을 할게요. 본인의 일간이 예를 들어서 갑이에요. 갑은 갑목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엄청난 생기죠. 생기. 그래서 보통 갑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가장 역할뿐만이 아니죠. 어떤 기획이라든가 창작이라든가 본인이 리드하는 쪽으로 인생이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제가 생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갑목이 똑같은 갑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두 개가 모였어요. 갑목이 두 개라는 거죠. 그러면 갑목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큰 나무라고 보통 대입해서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갑이 큰 생기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큰 생기가 두 개가 전봇대처럼 앉아 있어요. 그럼 서로 경쟁하겠죠? 파이팅 하겠죠, 둘이. 경쟁이 이루어져요.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서로서로 경쟁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여유롭게 경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아이들끼리 모여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조급해지죠. 그리고 제가 깝깝하다, 갑갑하다 그러죠. 맞습니다. 갑갑합니다. 갑갑해집니다. 이게 갑목 두 개가 모였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갑목 옆에 을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갑목인데 을목이었어요. 갑은 보통 양목으로 표현을 하고 을목은 습목으로 표현을 하죠. 이 을은 세 을자로도 많이 대입을 합니다. 갑목 옆에 을목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을목이 갑목보다는 수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인재가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또 일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람과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사건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내가 수습해야 하는 일도 많아집니다. 을목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갑목이 중심이라고 본다면, 이게 메인이라고 본다면, 을목이 왔을 때 갑목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게요.
내가 갑목인데 옆에 병화라고 하는 태양이 왔습니다. 병화는 보통 태양으로 이야기를 하죠. 정신적인 글자에선 굉장히 센 글자고요. 이게 해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목 입장에선 반가울까요? 네, 맞습니다. 갑목이 병화한테 뭘 뜯기는 게 아니고요. 병화가 오게 되면은 이 병화의 도움을 갑목이 받아요. 병화가 갑목을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얘가 광량이 있어요. 뭐 구석구석 아주 막 따뜻하게 비춰지지는 못하겠지만, 갑목 입장에서 볼 때는 병화가 일단 없는 것보다는 오는 게 좋단 말이죠. 얘가 더 얘를 도와줘요. 원래 목생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천간 글자만 보세요. 오행 상생을 너무 그렇게 틀에 잡혀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행의 이치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병화가 오면 갑목은 반가워요. 지금 병자월이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중에 병자월이고, 그럼 갑목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병화가 들어왔으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힘들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때 운이 안 좋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 해볼게요. 또 다른 거. 병화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정화가 있죠. 내가 갑목인데 정화가 왔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병화는 아까 태양이었잖아요. 정화는 열기, 달로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조명 등불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촛불로도 이야기를 하죠. 갑목이 이 정화가 오게 되면요. 비로소 진짜 목생화가 돼요. 아까 병화가 왔을 때는 갑목이 병화한테 도움을 받았잖아요. 갑목은 양목이에요. 정화는 음화입니다. 비로소 갑목이 얘가 양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얘는 뜨겁긴 하지만 얘는 음화예요. 제가 쓰는 거 자체가 촛불이라고 했잖아요. 갑목이 양목이라고 한다면 갑목 속에도 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뚫고 올라오는 생기이기 때문에 이 생기를 촛불에 나눠주려고 해요. 그래서 생기가 촛불을 돕습니다. 갑목이 정화를 돕는 겁니다.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화한테 챙겨주는 거니까 내가 내걸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손해라고 하기에는 좀 일방적인데, 손해라고도 할수 있고, 내가 희생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갑목 옆에 정화가 왔을 때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또 봤고요. 자, 천천히 다른 영상도 만들어 놓을게요, 여러분. 을목도 있을 것이고, 병화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글자들 또 있을 수 있겠죠? 갑목 옆에 무토가 왔을 때는 또 어떨까? 갑목은 양목이고, 무토도 양토예요. 보통 무토는 산으로 많이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갑목 입장에서는 무토라고 하는 큰 산이 오게 되면 어떨까요? 지리산, 백두산 같은 큰 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갑목이 무토가 왔을 때이 무토에 뿌리를 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산에 큰 갑목은 당연히 뿌리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세지죠. 큰 산에 갑목이 막 뿌리를 내렸어요. 이렇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보통 기운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영적인 기운이 세져요. 이렇게 되면 외로워요. 갑목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요. 그리고 이 무토는요, 안정감이 있어요. 큰 산이기 때문에 탄탄하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질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기도를 하러 오겠죠.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의 범위는 굉장히 넓죠.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종교인이에요. 기도하러 오는.
누가? 사람들이. 감옥과 무토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어렵진 않으세요? 자, 그러면 무토까지 한번 살펴봤고, 이제 무토 다음에는 뭐가 오나요? 기토가 있겠죠? 자, 또 볼게요. 갑목 옆에 기토가 왔다고 볼게요. 갑목은 양목이고, 기토는 기름진 밭이잖아요. 음토입니다. 이게 논밭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냥 밭이에요. 밭인데, 갑목이 이렇게 쭉 뿌리를 내려요. 근데, 얘는 밭이라서, 그나마 땅이라서, 이 토잖아요. 토인데, 큰 나무가 이렇게, 갑목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주변에 지금 을목이 있는 것도 그냥 갑목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좀 뭔가 모양이 좀 그렇지 않나요? 뭔가 안정감은 떨어지죠. 아까 무토가 옆에 있었을 때보다는 그냥 밭에 덩그렇게 있기 때문에 기토가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하지만 갑목 입장에서 일단 기토가 왔을 때는 어쨌든 기토가 땅이니까 갑목한테는 이 땅이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좀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나쁜 편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제, 자, 이제, 기토까지 봤고, 이제, 가을 기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갑목 입장에서 경금이었다고 한번 보죠. 갑목은 양목이고, 경금은 큰 칼이에요. 양금이죠. 갑목은 큰 생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큰 칼이에요. 큰 칼이 들어와서, 이 갑목을 어떨까요? 얘는 금이니까 그죠? 얘는 목이고 그러면 칼이 나무를 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갑목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가 있죠. 왜냐면 얘가 큰 칼이니까. 그래서 신금이 아니라 갑목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갑목 입장에서는 큰칼 들어오게 되면 쪼개지겠죠. 우지직 이렇게. 이렇게 우지직하고 쪼개지겠죠.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를 갑목이 쪼개진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비공파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한글로 쓸게요. 저희는 한글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우지직하고 쪼개져요. 그러면 내년이 경자년인데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갑목들, 힘들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천간만 볼 때는 그렇지만, 또 본인이 봄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느냐, 겨울에 태어났느냐, 또 천간에 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상황이 완전 다르거든요? 일단, 요런 관계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비공파벌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우지직 쪼개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 들었던 이제 갑목일 때 이렇게 신금이 들어왔다고 보죠. 신금이 들어왔을 때 어떨까? 일단 신금은 날카로운 칼이에요. 을목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런데 갑목 입장에서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신금이 뭔가 갑목한테 아까처럼 우지직 쪼갤 수 있는 그런 큰 칼은 아니기 때문에 세밀하게 다듬은 칼이기 때문에 갑목한테 어떤 위해를 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얘는 일단 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어떻게 하지? 얘 어떻게 하지? 라고 갑목이 좀 되게 예민해져요. 기감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갑목이 있는데 신금이 들어왔을 때 일이에요. 신경질적이 될수 있죠. 안 편하잖아요. 목 입장에서 어쨌든 얘는 금이니까. 또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볼까요? 금까지 저희가 봤죠? 자, 감목 입장인데 임수가 들어왔어요. 이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감목은 큰 생기라 그랬고, 또 임수는 큰 물이에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큰 물, 먹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임수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풀어줄게요. 이렇게 큰 물이고, 감목은 이렇게 물 위에 있어요. 근데 얘는 땅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죠. 아까 무토 때는 되게 안정감이 있었잖아요. 땅이 없어요, 지금. 물론 이제 다른 글자들의 땅이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땅이 없다. 그러면 임수가 땅은 없지만 어떻게 됩니까? 수생목. 그쵸? 얘는 일단 수잖아요. 얘는 목이고 얘가 얘를 도와주죠. 물이 나무가 필요한, 그러니까 이게 나무라 표현을 좀 그런데 이 생기가 필요한, 생기가 필요로 하는 공급원이 되고 있죠. 얘는 공급원이에요. 그럼 지금 기해년의 말미에 이걸 촬영하고 있는데 임수의 영양권이라면 갑목한테는 갑목이 힘들어도 어쨌든 갑목이 좋은 쪽으로 갈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겠죠. 분위기 자체가. 갑목을 서포트해 주는 거죠. 갑목을 그래 너 잘하고 있어라고 임수가 공급을 해주고 있죠. 좋은 겁니다. 자, 임수 다음에 글자 하나 남은 거 저희 지금 아직 못 봤죠. 그게 뭡니까? 계수죠. 자, 갑목 입장에서 계수를 한번 보죠. 갑목은 양이고 음목은 음이에요. 빗물이나 눈에 대한 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큰 생기라 그랬고요. 이 비나 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비도 되고 눈도 되고 막 이렇게 쏟아붓죠. 얘는 구석구석 쏟아부어요. 아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들어가지는 못해요. 문제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비가 막 내리고 이 생기 위에 이 갑목이 비를 반길까요? 과연 비를 반길까요? 눈이 오면 얘가 큰 소나무라 생각하시면요. 비나 눈이 왔을 때 어때요? 눈이 나무 위에 쌓이게 되면은 나무가 무거워지죠, 가지가. 얼어붙기도 하지만 가지를 치고 있는 이렇게 가지를 막 치고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개인데 눈이 막 내리게 되면 어떡해요? 여기가 무겁잖아요. 우지죽 부러질 수도 있고 혹은 비가 왔을 때 뒤처리가 잘안 되면 이게 밑으로 땅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쌓이고 오히려 나무한테는 좋지 않죠. 이상한 벌레들도 보이고. 목화 토금수의 그 오행 부분에서 봤을 때도 수생목이라고 해서 원래는 돕는 건데 얘가 갑목 입장에서 보면은 인수잖아요. 그것도 뭐가 돼요? 얘가 정인이 되잖아요. 정인은 보통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제가 지금 충분히 힌트를 드렸는데요. 비나 눈이 왔을 때이 갑목 생기 입장에서는 비나 눈은 겨울에 보통 많이 오죠. 비는 여름에도 와요. 그런데 비나 눈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주에서 수기운은 따뜻한 물이라기보다는 차가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을 언급드린 거죠. 겨울에는 이 생기가 나무로 생각을 해봅시다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죠. 성장이 끊기죠. 멈춘단 말이에요. 스탑.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겨울이 되면. 계수가 얼어붙는 글자라는 거죠. 다음 생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는 발산 운동을 멈춘 계절이고, 겨울 자체가. 계수는 자라는 게 아니라 멈추고 움켜지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갑목 입장에서는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이 수는 갑목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예민해질 수가 있죠. 주변에서 도움이 되는 얘기가 들어와도 감목의 귀도 어두워져요.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감목 입장에서 천간 글자들이 왔을 때 어떤가? 양쪽에서 왔을 때도 또 다르고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구석구석에 또 다른 글자들이 오게 되면 그 글자들의 영향이 또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단적인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감목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을목 일간에 대해서 예, 을 글자에 다른 천간 글자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